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파동에 신축 상가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수성구 파동 파동로 대로변이 되겠고요.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보시면은 신축 아파트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마무리 공사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신축 통상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듯 지금 당장에는 아주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이나 향후에 아파트 공사가 진행이 다 되고 나면은 미래 가치적으로 충분한 통상가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변 아파트 세대수부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변으로 신리안 아파트가 155세대, 송은 맨션 232세대, 코롱 하늘채 832세대, 수성 더 팰리스 더 샵이 1299세대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옆으로 수정 맨션 약 200세대, 우방 아이유셀 394세대, 수성 스위첸 755세대, 더 펜트하우스 134세대로 주변 아파트 세대수만 약 5000세대로 이루어진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도로 앞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도로는 파동로 대로 4차선 도로가 되겠고요. 오늘 건물은 대로 바로 접하고 있는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정말 1, 2층이 층고 높이가 6m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건물은 4층 통상가 건물인데요. 집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주 높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층고 높이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오늘 건물은 타 건물과 비교했을 때 약 7층 정도 되는 높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진입로를 따라서 약 50m 걸어가시면은 수성 더 팰리스 더 샵이 한창 공사 진행 중인데 양옆으로 이렇게 정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정말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통상가 건물로서 향후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아파트 바로 앞에는 보시면은 오늘 건물과 아파트 바로 앞에는 이렇게 횡단보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로 제 앞에 보시면은 버스 승강장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또 건너편에도 지금 버스 한 대 있죠. 저기가 또 버스 승강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아주 좋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우선 임대 내역부터 말씀을 드리고 또 설명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버스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층은 분할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하게 되면은 한 가구는 25평, 한 가구는 18평으로 분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주인분께서 좋은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실로 비워두고 있는 중입니다. 임대를 하게 된다면 보증금 1억에 600만 원이 되겠고요. 분할을 하게 된다면 각각 보증금 5천에 300만 원씩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져 있고요.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증금 5천에 320만 원 계약이 완료되어져 있고요. 3층은 골프 연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증금 3천에 250만 원. 4층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가 들어와 있고요. 4천에 330만원 임대가 완료되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상가는 전체 분할을 하게 된다면 5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도로변에서 후면부로 이렇게 이동을 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도로는 앞쪽으로 20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쪽으로는 또 이렇게 6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m, 6m 코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메라 앵글에 보시면은 카메라 앵글에 다 안 당길 정도로 정말 이렇게 웅장하게 우뚝 서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인데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층고 높이가 1, 2층 6m씩 이렇게 뽑혀져 있기 때문에 높이가 굉장히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건물 대지 면적이 구단위로 94.44평입니다. 약 100평 가까이 되는 건물로 건물 정말 쓰임새 있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는 6m 도로를 이렇게 따라 들어오면은 우측편으로 주차 5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데요. 차 뒤쪽으로 보면은 상가, 1층 상가를 분할할 수 있도록 뒤쪽으로도 이렇게 상가 문이 하나 나져 있고요. 바로 또
제가 가리키는 곳 정면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체적으로 건물 외관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건물 외관은 아이보리 색상 스타코 블랙스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창호들마다 보시는 것처럼 벽보다 창호, 창문틀이죠. 그러니까 창문틀을 조금 더 앞으로 빼내어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효과도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들어와 있는 골프 연습장과 필라테스는 이렇게 간판이 정면과 측면으로 이렇게 간판이 지금 현재 붙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정말 현관도 굉장히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청고 높이를 제가 한번 비춰봐 드리면 6m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청고 높이 굉장히 이렇게 높게 건축이 되어졌고요. 계단실 벽면 쪽으로는 전체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유행에 전혀 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 쪽으로 아주 넓은 1층 이렇게 비춰져 있는데요. 안쪽에는 못 비춰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이 잠겨 있는 거기로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정면으로 보시면은 왼쪽과 우측으로 남녀 화장실이 각각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도 쪽에도 이렇게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오늘 건물 CCTV는 전체 7대로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옥상 부분에 옥상부터 이제 확인 설명드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13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넉넉하게 잘 되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아주 괜찮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특이하게도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옥상 공간까지 이렇게 바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상 공간 층고 높이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층부터 옥상 공간까지 녹슬 콘크리트로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바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나와보면은 우선 아주 넓은 옥상 공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은 우레탄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해 두셨고요. 그리고 코너 부분마다 이렇게 물 빠지는 배수구가 있는데요. 배수구 쪽으로 구배를 아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구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힘없이 지금 물고임 현상 없이 이렇게 배수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건물에서 서쪽이죠. 서쪽으로 보시면은 대구 대표 앞산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앞산 바로 밑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기가 바로 신천대로입니다. 신천대로를 따라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청도로 들어가는 길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또 앞산 순환도로 연결되는 그런 신천대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또 오늘 건물에서 동쪽이죠. 동쪽 우측부터 해서 지금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우측부터 해서 왼쪽까지 이렇게 끝없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바로 또 산이 바로 하나 보일 텐데요. 산 바로 뒤쪽에도 또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동서남북으로 아파트가 내 집을 감싸고 있는 항아리 상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가치적으로 투자성이 아주 좋은 건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미래 가치적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건물은 매매 가격이 지금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매 가격을 절충을 잘 해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가지고 계시면은 효자노로 톡톡이 할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필라테스가 현재 들어와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층도 마찬가지로 남녀 화장실이 이렇게 각각 구분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3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3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프, 실내 골프 연습장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에는 손이 많이 없겠지만 향후 아파트 공사가 이제 다 이루어지려면은 배후 인구들을 바라보고 먼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남녀 화장실 이렇게 각각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4층에서 3층까지 이제 내려왔는데요. 또 3층에서 2층 내려가는 계단은 보시는 것처럼 층고 높이가 이제 6m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한 칸 더 내려가야 됩니다. 층고 높이가 높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층고 높이가 높은 만큼 오늘 건물은 건축 비용 또한 타 건물들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층입니다. 2층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가 한 가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간판이 치과 예정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벌써 저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한숨하기죠. 자, 2층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남녀 화장실이 이렇게 각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내려가는 계단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층고가 높기 때문에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저는 1층으로 내려왔고요.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사전 예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12.2제곱미터, 구단위로 94.44평, 건물 연면적 685.92제곱미터, 구단위로 207.49평, 사용승인 2021년 6월 30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매매금액 47억, 융자 14억, 보증금 2억 2천, 인수금액 30억 8천, 월수입 1,500만원에 은행이자 642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85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금액이 다소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절충을 잘하고 향후 약 1년만 기다리시면 배후 인구들로 가득 채워질 동네이기 때문에 향후 투자 가치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승구 파동에 있는 통상가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